조선이 그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조선이 이제 문명을 받, 안 되다가 나중에 대신 그걸 일본이 했다가 나중에 이게 나가리 같은 케이스야. 그 나중에 이게 세계 4개의 대제국이 이제 이게 거의 70% 이상을 해요. 보통 70% 이상을 4개의 국가가 이거를 전 세계를 갖다가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4개의 나라를 갖다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는 통일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따라서 들어와, 나머지 20, 30% 국가들은. 그러니까 4개 나라로서 70%의 그, 저기, 전 세계 국토의 70%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게 전복사업을 해요. 이게 원래 우리 쪽엔 대동아지역을 조선이 해가지고, 여기 몽골 이쪽으로, 바이칼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시베리아, 그 서늘과 시베리아 윗선까지 해가지고, 여기, 저기 중국, 일본, 여기까지가 이게 저기 대제국이 생겨야 돼. 요게 첫 번째 나라고,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아마 저기 영국. 영국이 이제 굉장히 대형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그 당시에 스페인. 스페인 무적한데,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죠. 그래서 식민지를 많이 얻죠. 그리고 네 번째 나라. 원래 네 번째 나라가 독일이에요. 원래 독일이 얘네들이 러시아하고 합병을 해서 독일, 러시아 그 영토가 하나로 되겠고, 원래 시나리오가 됐었는데, 좀 이상하게 되죠. 이게 러시아하고, 원래 러시아하고 독일은 뿌리가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러시아는 슬라브족, 여기는 뭐 저기, 저기 뭐냐, 아리아족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저거 하는데, 원래 얘네들은 뿌리가 같아. 그지 조상 뿌리들이. 그래서 그 민족성이나 그 관습이 많이 비슷해요, 독일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네들 무뚝뚝해. 자, 러시아 사람 무뚝뚝하죠? 독일 사람 무뚝뚝하죠? 비슷해. 무뚝뚝해. 여기 좀, 원래 얘네들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이 통일해서 여기 대제국. 독일하고 저기 러시아가 같은 데서. 이제 원래 이게 네개 나라로 처음 했는데, 이제 이게 천신도 지들 뜻대로 안 돼. 그래요. 잠깐만, 여기서 한번 끊고 갈까?